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이는 올림픽을 이용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위도된 윤석열 대통령 보복 전략이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문에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외신들 난리가 났죠.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 예수님을 담은 최후의 만찬을 동성애자들과 또 양성애자들이 패러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한 연출을 했겠습니까?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론 프랑스 올림픽 협회는 표현의 자유, 새로움을 돌출하고 싶었다라고 지랄을 떨고 있지만 지금 현재 프랑스는 유럽의 중국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표적인 페미니즘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며 대표적인 PC주의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크롱 대통령은 글로벌 리셋주의자들과 한편 또한 미국의 딥스테이트들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한국 무기 사지 말라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견제. 지난 4월 25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유럽연합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며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또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방위 산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던 때여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한국 방산 세일즈를 대놓고 견제한 것입니다.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많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한 국가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기의 애국 소비 및 한국 무기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애국 소비는 중국과 같은 국수주의적 개발도상 국가에서 외국 기업을 길들이고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을 선동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방위산업체의 빠른 유럽 진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노골적으로 한국을 꼭 집어 거명하며 유럽산 무기 구매를 주장한 이유는 유럽의 안보 요구보다는 매우 우수한 한국 제품과 또한 계속해서 유럽에서 한국 방산 세일즈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힘겹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방위 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며 이웃인 독일과 거의 전방위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제품들을 견제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하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더 거시적으로 보면 유럽은 유럽산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일종의 유럽 방위산업 카르텔을 형성하는 충격적인 시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한국 방산 세일즈에 겁 먹었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최근 들어 눈부신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특히 2022년에 폴란드와 체결한 10조 5천억 원 무기 수출 계약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선진 국가가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체코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도 한국에 대공, 대전차 미사일을 수입하는 등 유럽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증가 추세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프랑스나 독일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들로 눈을 돌리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방산 세일즈와 한국 무기의 우수성, 유럽 국가들이 독일과 같은 지상 무기 강국 대신에 한국 제품을 선택한 이유, 뒤지지 않는 성능의 저렴한 가격, 빠른 납기와 확실한 후속 지원 등 프랑스나 독일, 유럽 방위산업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우수한 조건을 약속했고 실제로 한국은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채택한 이유도 우크라이나 다음 러시아의 침공 대상은 폴란드라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한 기타 유럽 국가가 폴란드의 조기 납품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의 기술 이전, 현지 생산과 공동 마케팅 등 독일과 프랑스 같은 국가가 고려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프랑스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협이 되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판단했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한국 방산 수출에 확실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 협력은 전통적으로 매우 밀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T-50 고등연습기, 1,400톤급 잠수함 등 각종 무기를 수입해 왔으며 한국이 국군을 걸고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 파트너로 총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 사업을 최초에 추진하게 된 동력을 인도네시아가 제공해 주었다고 할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친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의 관계 균열 조짐이 보였습니다. 최초의 협력 분위기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KF-21 전투기의 개발 분담금을 1조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산 잠수함 석대 수입 계약도 파기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산 무기 대신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장비는 프랑스 무기입니다. KF-21 대신 4.5세대 전투기인 라팔 42대와 아랍에미리트의 역시 프랑스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주문했고 한국산 잠수함 대신 프랑스의 스코름펜 잠수함 두 척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장비 수입 대금은 프랑스가 융통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한국과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한국이 1990년대 추진한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 프로그램에 프랑스가 라팔을, 미국은 F-15K 전투기를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프랑스의 적극적인 판촉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한국은 논란 끝에 F-15K를 선택하게 됩니다. 과거의 해외 제품에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가지고 프랑스의 라팔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격세지감이며 프랑스로서는 금전적 이유 이외에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라고까지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물론 짐작이지만 프랑스는 이런 한국을 지금 주저앉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사건건 경쟁 무대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국가가 실리보다는 명분을 선택하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단연간 한국과 독일이 경쟁했던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은 K2 전차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노르웨이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의 레오파트 EA7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방산 시장은 프랑스와 독일 등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 방산이 성장하기 위해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 방산 수출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유럽으로 방산 사업을 확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DC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나토 회원국 32개 국가 한국 방위산업 협조 및 확대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지금 자, 마크롱 한국산 무기 견제 공식 선언. 한국 무기가 동유럽, 북유럽 시장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폴란드 K2 탱크 한국이 공급하게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 지난 3월 올해입니다. 지난 3월 이번에 나왔던 기사죠. 마크롱 대통령 지난 3월 체코를 방문한 것도 원전 수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동유럽 원전 사업을 두고도 한국과 경쟁 중인데요. 마크롱 대통령 체코 원전에 사활을 걸었는데 한국한테 뺏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전은 유럽에서 프랑스가 유일하게 독점했던 시장인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뺏겨버림. 자, KF-21, FA-50 전투기, 경공격기, 초음속 훈련기 시장에서 한국 항상 프랑스와 경쟁하게 되는 상황. 한국 SLBM 개발하는 바람에 잠수함 시장에도 프랑스, 한국과 경쟁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프랑스가 없는 것. 첫째, 자국 브랜드 반도체 파운드리. 둘째, 2차 전지 배터리 생태계 없습니다. 셋째, 바이오 제약 파운드리 없습니다. 넷째, 조선 없습니다. 다섯째, 제철 없습니다. 여섯째, 전기차 현대 기아차한테 밀립니다. 르노, 클레오스, 인기, 페미질러 나락.
프랑스 솔직히 이제 거지 나라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스 남은 마지막 하나. 에어 프랑스. 자, 점점 감이 잡히시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일간 베스트 2조가 딱 집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을 북한으로 부른 이유.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 팔고 체코에 원전 팔아서 그럽니다. 둘 다 프랑스 경쟁국이었거든요. 절대 실수 아닙니다. 유럽의 짱깨 프랑스 마크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올림픽을 통해 연 먹인 것입니다. 전략 보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유럽을 지금 얼마나 방위산업뿐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잘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